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인포그래피 웍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송정수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강연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세요? 네. 네, 글씨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림 쪽에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실 텐데요. 그 이유가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인지할 때 도형을 먼저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셨을 때 원이 있구나라고 우리의 뇌는 이미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스퀘어, 즉 사각형이라고 하는 정보를 보기 때문에 전자가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이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그 정보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고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이라는 말하고 그래픽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탄생이 된 그러한 용어이고요. 정보나 자료, 지식 같은 것들을 시각화를 시켜서 쉽게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금 쉬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쉬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영어 잘 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죠? 네.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라떼라든지 카푸치노 이런 다양한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알아보기 힘드시죠? 네,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율로 섞으면 그 커피가 만들어지는지를 그림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건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혹시 그 밤노스 아세요? 밤노스 아저씨? 그림을 그립시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TV에 항상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슥슥슥슥 해서 그림을 완성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예, 네. 어때요? 참 쉽죠? 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밤노스 그림 세트라고 팔았었어요. 그 밤노스 그림 세트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구입을 하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제 강연을 들으시고 좀 넘어오셔가지고 제 책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책이 두 권이 나와 있거든요. 네. 검색해보시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라는 것을 이제 매개체로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전서구, 새를 보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죠? 휴대폰으로 하나요? 이메일? 예, 지금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픽토그램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한 도넛을 만드는 도넛 회사가 그 판매량을 사장님이나 혹은 임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그죠? 그래프로 그려서 보고를 하겠죠. 네. 판매량을 잘 비교해 줄 수 있는 바 그래프입니다. 바 그래프를 그려서 상사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대외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 회사의 도너츠의 이미지를 가지고 도넛 차트를 그려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정보도 전달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맛있어 보이는 도넛을 보고 군침을 흘리면서 도넛 매장으로 달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행동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속에 사슴이 숨어 있습니다. 사슴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보시죠. 네, 찾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슴을 찾기 더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실 필요가 있나요? 찾으실 필요가 없죠.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슴이 어디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사슴의 위치를 옮기지도 않았고 없던 사슴을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뭘 했죠? 명암의 차이를 줬습니다. 네. 명암의 차이를 줌으로써 쉽게 여러분들이 사슴을 찾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이유가 우리의 뇌는 형태의 차이보다는 명암의 차이를 쉽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실 때 강조하고 싶으신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형태를 다르게 하시는 것보다 명암의 차이를 먼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서 숫자 7을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7이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아마 이게 15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찾으실 필요가 없죠? 네. 똑같이 명암의 차이를 줬을 뿐인데도 여러분들은 숫자 7을 훨씬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예,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성공적으로 인포그래픽을 활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로 항상 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캠프에서는 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이걸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나 차트를 그려서 소통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롬니 후보자와 오바마 후보자, 각각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붉은색이 롬니, 블루 컬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롬니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 침체율이 점점 상승을 할 것이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 침체율이 점점 하락을 하거나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오바마 캠프에서 말하는 예측일 뿐이에요. Estimation, 그냥 예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나 차트가 주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팩트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의 인지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그래프나 차트를 그려서 SNS나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곳으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부시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2008년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래프가 점점 하락을 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그러다가 오바마 집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자리가 점점 살아나서 급격하게 V자를 그리고 있죠. 점점 살아나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드 컬러하고 블루 컬러를 잘 대비를 시켜서 극명한 어떤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데이터니까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임수는 뭐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랬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나 정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뭐 픽토그램이나 그래프나 뭐 도형, 명암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색을 이용한 어떤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에 나무가 있는 위치, 캡, 택시가 있는 위치, 그리고 크라임, 범죄가 일어난 위치를 각각 다른 컬러로 점을 찍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각각 다른 컬러로 점을 찍었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우리는 이 속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가 많이 모여있는 도심 지역에는 역시나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야외 쪽으로 나오게 되면 푸른색 그 나무가 많이 위치해 있는 위치에 동일하게 범죄의 붉은색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위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무가 많은 위치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팩트만을 전달해 줄 뿐.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 시각적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LA타임즈에서 LA 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방서의 출동 평균 시간이 6분이라고 합니다. 6분.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이죠. 근데 6분보다 오래 걸린 지역은 점점점 붉은색으로 표현했고요. 6분보다 덜 걸린 지역은 그린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붉은색에 모여있는 지점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여기에 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바로 저 구간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았을 때 만약에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출동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출동시간이 늦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민원을 막 넣겠죠. 민원을 전화해서. 네, 그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저 출동시간이 늦은 곳에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그죠? 소방도로 확충한다든지, 소방서를 증설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도시개발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컬러를 이용한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이고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저희 인포그래픽 웍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대선 때, 18대 대선 때 KBS하고 같이 대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이 인포그래픽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이미지도 제작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렌즈가 출시가 되었을 때 그 런칭쇼 현장 자체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어떤 정보와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거창한 것이 꼭 인포그래픽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카페에 가보시면 메뉴판이라든지 혹은 공원에 가보시면 공원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는 보다 시각적으로 보다 인포그래픽으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보나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은 요리에 비유하자면 뭐죠? 식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식재료가 있을수록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확률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식재료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이 필요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픽토그램이나 뭐 컬러나 명암의 차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바로 조리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와 좋은 어떤 조리법이 만나면 다양하고 가치가 있는 이제 정보들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네, 들으면 잊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면 이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